강원도가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지정 해지하기로 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세 곳에 300병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해당 수련원이 원래 기능을 수행하도록 12월 말까지만 유지할 계획입니다. 대신 100병상 규모의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환자 급증이 예상되는데 발생 확진자의 30%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를 너무 서둘러 폐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